문짝이 교환하려고 온 거네요. 예? 아니요, 방금하려고 왔네요. 에? 이거! 이거 방금한다고? 보자, 보자. 에이, 농담하지 마세요. 이거 뭐, 이거를 왜 방금하는데요? 설마, 설마 방금하려고 왔습니다. 농담하지 마서. 어? 왜 농담하는데? 이걸 무슨 방금을 한다고 그러노? 여러분, 이걸 방금 한답니다, 이거를. 아, 진짜 깜짝깜짝 아버지 놀란다니까. 이거 보면은. 자, 한번 방금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진짜인지, 거짓말인지. 베라크루즈 이 도안데,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, 예, 교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자, 이거를 아시아 방금 1인자께서 살린다고 합니다. 자, 과연 살려질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와, 이거 안 되는 게 없다네. 다 된다네. 이거 안 살려지겠는데. 아, 안 된다, 이거는. 어? 빨리 포기하소. 일찍 포기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, 예. 스트레스 안 받고 딱 좋은데, 이거는 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은데. 예. 와, 완전 쑥 들어갔는데. 에이, 배를 놨다. 예? 내가 봤을 때는 벨이 났는데 방치로 안 되는 게 없는가 봅니다. 왼손 오른손 나왔습니다. 문제야. 왼손 두드리고 오른손 두드리고 팔도 방금 팔도 방금에. 자, 이 뒷문짝도 이렇게 좀 먹었는데. 지금 망청 들어. 와, 이런 일이. 이럴 수, 이럴 수가. 완전, 아까 전에 완전히 못 쓰는 문짝인데, 어느 정도 틀을 잡아뿐네. 와, 씨.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, 이거는. 아, 멋지다, 멋지다. 참, 기술 좋다. 이게 바로 판금 장인이죠, 장인. 판금 장인입니다. 요즘은 이렇게까지 잘 안 해요. 왜냐면은, 과정이, 예, 과정이 오래 걸리고, 힘도 많이 들죠. 힘도 많이 들기 때문에, 잘 안 하려고 하는데, 지금 이거 살리는 게, 이게 완전 기술자입니다. 기술자. 예. 와, 이거를 살렸군요. 참, 와. 와. 예술이다, 예술. 지금 영상 처음에 봤었던 그 차량이 이 차량이 맞아요. 자, 지금 완벽하게 복구를 했어요. 자, 이거는 누가 봐도, 예, 그 사고가 있었다는 걸 표가 안 날 정도로 완벽하게 재현이 됐습니다. 자, 와, 이 정도 기술이면 뛰어난 거 맞아요. 한번 보실까요?
이 부분이 딱 들어갔었거든요. 이 부분. 자, 몇 번의 망치질과 스포트 황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깔끔하게 작업됐습니다. 자, 안에 한번 보실까요? 우리 아시아의 1인자님 안에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와, 안에도 형체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는데 거의 완벽하게 복구가 됐어요. 원칙은 이 문짝은 교환하는 게 맞아요. 맞는데 새 문짝을 교환했을 시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살릴 수 없냐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아시아의 1인자 사장님께서 또 사주님을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자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배처맨 인사드리고 갑니다. 배처맨.